방송 출연과 동시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세타민 여자 5호. 외로운 남한 땅에서 자신만의 짝을 기다리며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그녀 최성기.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홀로 사선을 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다시는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세터민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외로이 표류하고 있는 그녀.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환영 못 받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떠나온 고향 두고온 가족 생각에 유난히 추운 겨울. 행복한 봄날을 꿈꾸며 외로움 속을 당당히 걸어가는 세터민 최성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1월의 어느 날, 홀로 겨울 아침을 맞고 있는 그녀를 찾았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세터민 최성희. 이곳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국 땅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만의 공간이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임대 아파트를 살 자격을 줘요. 정착금이 한 뭐 1900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를 빼서 집 하나 마련해 주고, 그리고 900만 원은 뭐 어떻게 다 나눠 줬거든요. 이때까지 홀로 북한을 떠나온 지 4년. 그동안 외롭게 지내왔던 성희에게 얼마 전부터 가족이 생겼다. 애매야, 너도 목욕 한번 하자. 목욕이라는 말에 장난기가 발동해 주인을 사정없이 핥켜대는 녀석. 그 저희 짝에 나오신 그 남자분들 중에 네. 그 수의사분 있으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냥. 미팅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고양이를 선물 받은 성희. 방송 출연은 그녀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길거리에서도 뭐 알아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짝에 나온 사람이다, 오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 있고, 그냥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덩달아 짙어져가는 성희의 화장. 19살 땐가 어쨌든 여기 넘어와서 비비크림이랑 막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해줘요, 화장을. 그게 익숙이 안 돼가지고 막 가서 세수하고 막 다 지워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 그런지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쓰게 된다는 평범한 20대의 그녀 최성희. 하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삶을 누리기 위해 그녀는 누구보다 힘든 길을 걸어왔다. 집 근처에 위치한 작은 치과에서 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성희. 3년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몇 달 전 얻게 된 그녀의 소중한 첫 직장이다. 저 처음에는 북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력이 갑자기 20대 중반인데 이력이 전혀 없길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자세하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뭐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계속 쓰게 됐고 지금도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님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주세요. 행여 세터민이라는 네. 꼬리표가 달릴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희. 그런 모습이 환자들의 눈에도 꽤나 예쁘게 보이는지 칭찬이 쏟아진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시다시피 뭐 얼굴도 예쁘고 친절하고 또 일도 꼼꼼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더 이뻐. 예쁘구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성희는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저희 북한에는 치과가 없어요. 치과가 없어서 저희 아빠랑 엄마랑은 항상 그냥 이거 아프면 그냥 이게 복인가 보다. 너무 우리 엄마가 그 이 때문에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엄마가 막 소리까지 질렀거든요. 너무 아파서. 엄마 그렇게 아파? 이 아픈 게? 그러니까 야 너 한번 해봐라 엄마. 이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의 일을 치료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희의 얼굴 위로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드는데. 성희야! 성희야, 고구마 먹고 말해. 우와. 야, 이거 고구마래. 당신도 드셔보시라. 함경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성희의 가족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테나를 켜면 한국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 15살 때부터 저희 아빠가 그걸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한 번은 잡혔어요. 제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기 말하면 경찰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부 같은데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아버지 한 번 빼냈거든요. 이 한국 방송 들으시다가 안 들으시니까 좀,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또 로건기를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그렇게 중독이라도 된 듯 아버지는 남몰래 라디오를 켜고 밤마다 남한 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남한 방송 사랑은 식을 줄 몰랐는데. 아버지 또 라디오 듣습니까? 이러다가 또 안전부에 걸리면 이번엔 우리 집 다 팔아도 아버지 못 빼냅니다. 아, 괜찮아야. 입을 뒤집어쓰고 듣고 있는데 보기 누가 본다 그래야. 야, 그치 말고도 이리 와서 저기 좀 들어보라. 완전 딴판이야. 난 어서 통일돼서 우리 딸들 이렇게 살가운 남한 남자들한테 시집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다 통일한 되면 나 노처녀로 늙어 죽으란 말입니까? 야, 너 노처녀 되기 전에 통일된다니까니. 정말입니까? 정말로 통일이 됩니까? 내가 들을 게 있어야. 남한을 동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한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 성희. 그냥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 네. 아빠가 계속 통일을 뭐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그냥, 아, 통일이 돼서 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통일은 말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북한의 현실은 힘들어져만 갔는데. 너 오늘도 학교 안 갔네? 아니 언제까지 학교 안 가네? 어? 엄마가 왜 그러는데? 야, 교복 없다고 학교를 안 간단다? 교복이 왜 없네? 언니 입던 흰 브라우스 있잖네. 그거 언니도 입고 작은 언니도 입어서 다 해줘서 못 입는단 말이야. 못 입긴 왜 못 입네. 언니가 새 옷처럼 고쳐줄 테니. 내가 자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야. 너무 걱정 마시라요.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강가로 나온 성희는 강 건너 중국 땅에 살고 있다는 친척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이 강만 넘어가면 연길 할머니에게 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100원만 빌려오면 우리 막내 예쁜 교복 사줄 수 있는데. 날래 갔다가 돈만 빌려서 다시 오면 아무도 모를 끼야. 사람들 말이 별로 깊지도 않다는데 내래 한번 해보지 뭐. 아, 저기로 가면 깊지도 않고 허리도 안 넘어오겠다 물이. 너 오늘 나 당장 넘어갔다가 오늘 중으로 넘어와야지 라는 생각에 도망강에 발 넣고 건넜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니까 키를 넘는 거예요, 물이.
막 발도 막 어 나 이제 죽는다 죽었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진짜 그때 진짜 좌절하고 물살에 휩쓸려 얼마를 떠내려왔을까 이승인지 저승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성희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 나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 라고 보니까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서 뚝 보니까 아니 불인지 별들인지 그 세상이 아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TV에서도 그런 거 봐서 평양이 막 불이 번쩍번쩍한 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나 진짜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런 세상이 있을까라고 평양을 되게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내 실물로 진짜 그렇게 보니까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유의 불빛을 따라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성희. 뭐? 동생 교복을 사주려고 이리 고생을 하며 왔네? 네. 나이도 어린 것이 동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강을 걷고 왔구만. 에휴. 아유 기특한 거. 아유. 식구들이 걱정할 텐데 이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네?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강을 걷는다고 그래? 운이 좋아서 무사히 강을 건넌 거지 요즘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데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며칠 쉬면서 방법을 찾아보자오 응? 찾아보자오 빨리 가야 하는데 기다릴 동생을 위해 돌아가야 했지만 삼엄해진 경비에 발이 묶여버린 성희 그렇게 그녀는 가족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다 혼자 남겨지는 일에 익숙한 새터민 성희 모두 퇴근한 늦은 저녁 병원 뒷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는데 아 추워 고향 함경북도의 칼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추위지만 서울 생활 4년 만에 추위에 많이 약해져 버렸다 겨울에 이렇게 얇은 코트 하나 입고 다닌다는 게 북한에선 말도 안 되죠. 그럼 얼어 죽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목도리도 이렇게 쏘야죠. 쏘야죠, 머리에다가. 이걸 이렇게 그냥 목에다만 감고 다닌다는 게 그냥 얼어 죽을 짓이죠, 그냥.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오늘은 앞에서 기다렸어. 어? 앞에서 엄마 기다렸어. 문 앞까지 나와 맞이해주는 고양이 덕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성희. 하지만 때로는 이 녀석이 저질러 놓은 사고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도 하다. 아따, 너 또 뭐 다쳐놨니? TV가 왜 안 나와? 어? 여기 손이 안 들어갔나? 어머.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피우는 녀석이지만 유일한 가족인 이 녀석에 있어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그녀. 야, 진짜 집에 들어와서 옷도 안 벗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한 시간 동안 핸드폰만 만지고 옷도 안 벗고 근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죠. 계속 놀아달라고 그러고 말도 시키는 거예요.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성희. 고향 내의 물씬 풍기는 고사리 나물로 솜씨를 뽐내보는데. 우리 큰딸이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랬어, 우리 아빠가. 진짜로? 네. 제가 맨날 그런 칭찬 들었는데, 아빠한테. 소박한 고향 음식을 먹으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성희. 고향 땅이 내다보이는 중국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남한행을 택하기까지. 성희는 불안함 속에 수많은 날을 보내야 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지 1년 다 되도록 성희는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냥 길 가다가 경찰들 보면 그냥 심장이 그냥 아주 바로 숨어버리죠.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죄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공안들만 보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숨어버리고.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중국에서의 은둔 생활. 너 북에서 온 여자 맞지? 아니에요. 야 여기서 낳고 여기서 자란 아이예요. 누가 아니야. 다 알고 왔으니까 따라오라. 아니에요. 따라오라. 아니에요. 따라오라. 아니야. 또 나쁜 꿈 꿨네. 할머니 여기 있다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이렇게 숨죽이고 몰래 사느니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러네.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으면 됐지 또 그 짓을 어떻게 하려 그러네. 여기 1년을 있었지만 돌아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아휴 불쌍해.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한행을 결심한 성희. 아 신분이 있어야겠다. 남들도 다 가는 한국 나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때 인터넷 찾아봐서 청기현 목사님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을 떠나온 지 1년. 돌아가지도 못하고 머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성희는 그렇게 또 한 번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최성희 씨? 천 목사님 대리인이세요? 북에서 나온 지 얼마 됐어? 1년 정도. 많이 힘들겠구만. 근데 말이야 남쪽으로 가는 게 훨씬 힘들 거린데 일 없을까? 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각오는 돼 있습니다. 따라와라. 장장 15일, 아니 16일 걸렸거든요. 버스 같은 차를 7일 동안 타고 그리고 한 7일 동안은 그냥 걸었어요. 그 넘어갈 때 진짜 산도 진짜 엄청 높은, 그러니까 180도 되는 산도 넘고요. 그러니까 다 먹을 것도 다 지고 뭐 이런 거 다 지고. 누구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극박한 상황 속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성희. 대한민국 땅을 밟기 위한 여정은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혹독한 것이었다.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와 진짜 다시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성희가 자신을 한국에 데려다준 천기현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향했다.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버지 같은 미소로 맞아주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게 오래. 잘했었어? 네? 잘했었어? 인터뷰 기분이 안 들어? 소리 드났네. 네요. 짝이 나왔다 그래서 네. 나중에 내가 다시 보기 한번 봤죠. 네. 봤는데 아, 우선은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자기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꾸 감추려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기를 당당하게 밝히더라고요. 거기서 우선은 당당함을 받고 저런 마음이면 한국에서 한국만 어디 가도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성희를 위해 천 목사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4년 전 그날의 기록을 꺼내 보여주는데. 출발할 때는 네 이거 저기 영순이네. 영순이. 아 어떡해. 아이고, 나 이거 보니까 완전 그렇다. 앞에 칠흑 같은 당시의 기억을 오늘 일처럼 되살리는 생생한 영상. 성희를 포함한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어린 성희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 저요. 네. 산을 넘으며 다리에 부상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자 그때의 고통이 떠오르는 듯 얼굴을 찌푸리는 성희.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은 끝에 태국에서 천 목사를 만났을 때 성희는 누구보다 환한 웃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었다.
굉장히 밝았어요. 밝고 뭐라 그럴까 천진난만하다 그럴까.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상처도 많고 힘들고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잘 안 웃는데 너무 생글생글 웃고 밝고 그게 인상적으로 특별히 남았어요. 힘들수록 웃음을 보이는 강한 여자 성예. 얼마 전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먼저 목이 메어오는데 북한의 감옥이 워낙 힘드니까 그냥 살아도 살기 힘든데 네. 끌려가면 죽지.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근데 동생들하고 정말 마음에 찢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남한에 오고 싶어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고 혼자 떠나온 성희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 마음껏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도 못했는데 남한에서는 남한 열심히 얼마나 할 수 있어, 그지? 지난 봄 연락도 없이 찾아온 목사님처럼 그리운 목사님. 아버지의 소식도 그렇게 찾아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미리 좀 주시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금방 왔어. 아,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할까? 아, 네. 들어가시죠. 드세요. 참 목사님,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 다녀온 일로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저희 가족 소식 들으셨어요? 중국으로 나왔대요? 아니지. 그럼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럼 혹시 편지 가지고 오셨어요? 성희야,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미안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예? 아유, 설마요? 이 건너 전해 듣다 보면 소식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아프신 거 아닙니까? 아버님께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까지 당한 모양이야. 미안하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걔들은 혹시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자신의 탈북 사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혀오는 성희.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그녀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진실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만 나 때문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더 있겠지요. 아빠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이제 또는 혁희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식 듣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게 오고 싶어했던 한국에서 영혼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아버지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해보는 성희. 여러분들은 좀 한국 생활에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좋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탈북자인데도 싹이 나와가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탈북자인 거 아는 거 어떡하나 고민하는 모습도 봐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간 성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너 봤어. 재밌게 잘 봤어. 나 그래요? 소란아. 저희랑 같이 넘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애기. 어머, 애기 벌써 났어요? 아, 세상에. 곰 같아. 곰? 곰 새끼 같아. 낯선 땅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새터민들. 지독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내기 안 났는데?
그때 진짜 중국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불안해 보였고 막 그랬었어요. 얘가 느끼는 건 어떻게 느낄지는 몰라도 그때 되게 믿음을 많이 주려고 우리를 믿으라는 믿음 있잖아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때 그래서 믿으라는 믿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세터민 언니 오빠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성희. 이제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동생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언니가 되어줘야 할 차례다. 몇 살이에요? 저는 올해 18살이에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4월에 왔어요. 작년 4월? 네. 아직 1년도 안 됐겠네? 네. 교회에 달린 작은 방 한 칸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 세터민 동생. 얼마 전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다는데. 친구들 사이가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그 학교에도 유일하게 제가 한 명이었어요, 북한 애가. 근데 이해를 못 해주고 그리고 또 말이 이상하니까. 잘했어요. 힘들어하는 세터민 동생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성희. 자신이 받았던 용기와 응원의 말들을 모두 전해주리라 그녀는 다짐해 본다. 오늘 교회에 오니까 그래도 오늘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고향이 아니고 넌 여기가 친정이잖아. 그치? 네. 아빠 엄마 대신 여기 와서 같이 저자 어려우면서 모이노라고. 네. 떴어?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희망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 든든한 친정집을 나서는 성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진다. 여보세요?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 인터뷰 기분이 안 들어? 소리 드났네. 네요. 짜게 나왔다 그래서 네. 나중에 내가 다시 보기 한번 봤죠. 네. 봤는데 우선은 그건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자기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기를 당당하게 밝히더라고요. 거기서 우선은 당당함을 받고 저런 마음이면 한국에서 한국만 어디 가도 잘하겠다 그런 생각했지요. 오랜만에 찾아온 성희를 위해 천 목사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4년 전 그날의 기록을 꺼내 보여주는데. 네, 출발할 때는 네 이거 저기 용순이네. 용순이. 어떡해. 아이고 나 이거 보니까 완전 그렇다. 앞에 칠흑 같은 당시의 기억을 오늘 일처럼 되살리는 생생한 영상. 성희를 포함한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어린 성희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 저요. 네. 산을 넘으며 다리에 부상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자 그때의 고통이 떠오르는 듯 얼굴을 찌푸리는 성희.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은 끝에 태국에서 천 목사를 만났을 때 성희는 누구보다 환한 웃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었다. 굉장히 밝았어요. 밝고 뭐라 그럴까 천진난만하다 그럴까.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상처도 많고 힘들고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잘 안 웃는데 너무 생글생글 웃고 밝고 그게 인상적으로 특별히 남았어요. 힘들수록 웃음을 보이는 강한 여자 성희. 얼마 전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에는 먼저 목이 메어오는데. 북한에 감옥이 워낙 힘드니까 그냥 살아도 살기 힘든데. 네. 끌려가면 죽지.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근데 동생들하고 정말 마음에 찢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남한에 오고 싶어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고 혼자 떠나온 성희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 마음껏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도 못했는데. 남한에서는 남한 열심히 얼마나 할 수 있어, 그지? 지난 봄 연락도 없이 찾아온 목사님처럼 그리운 목사님. 아버지의 소식도 그렇게 찾아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미리 좀 주시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금방 왔어.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할까? 아, 네. 들어가시죠.
드세요. 참 목사님,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 다녀온 일로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저희 가족 소식 들으셨어요? 중국으로 나왔대요? 아니지. 그럼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럼 혹시 편지 가지고 오셨어요? 성희야,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미안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얼마 전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예? 아유, 설마요? 이 건너 전해 듣다 보면 소식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아프신 거 아닙니까? 아버님께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까지 당한 모양이야. 미안하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그러면 혹시 나 때문에 또 꽤나 예쁘게 보이는지 칭찬이 쏟아진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시다시피 뭐 얼굴도 예쁘고 친절하고 또 일도 꼼꼼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더 이뻐. 예쁘구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성희는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끝난 거예요? 저희 북한에는 치과가 없어요. 치과가 없어서 저희 아빠랑 엄마랑은 항상 그냥 이거 아프면 그냥 이게 복인가 보다. 너무 우리 엄마가 그 이 때문에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엄마가 막 소리까지 질렀거든요. 너무 아파서. 엄마 그렇게 아파? 이 아픈 게? 그러니까 야 너 한번 해봐라 엄마. 이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의 일을 치료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희의 얼굴 위로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드는데. 성희야! 성희야, 고구마 먹어라. 야, 이거 고구마래. 함경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성희의 가족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테나를 켜면 한국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 15살 때부터 저희 아빠가 그걸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한 번은 잡혔어요. 제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기 말하면 경찰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부 같은데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아버지 한번 빼냈거든요. 이 한국 방송 들으시다가 안 들으시니까 좀,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또 로건기를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그렇게 중독이라도 된 듯 아버지는 남몰래 라디오를 켜고 밤마다 남한 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남한 방송 사랑은 식을 줄 몰랐는데. 아버지 또 라디오 듣습니까? 이러다가 또 안전부에 걸리면 이번엔 우리 집 다 팔아도 아버지 못 빼냅니다. 아, 괜찮아야. 이불 뒤집어 쓰고 듣고 있는데 보긴 누가 본다 그래야. 야, 그치 말고도 이리 와서 저기 좀 들어보라. 완전 단판이야. 난 와서 독일에서 우리 딸들 이렇게 살가운 남한 남자들한테 시집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다 통일한 되면 나 노처녀로 늙어 죽으란 말입니까? 야, 너 노처녀 되기 전에 통일된다니까니. 정말입니까? 그럼. 정말로 통일이 됩니까? 내가 들을 게 있어야. 남한을 동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한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 성희. 그냥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 아빠가 계속 통일을 뭐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그냥, 아, 통일이 돼서 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통일은 말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북한의 현실은 힘들어져만 갔는데. 너 오늘도 학교 안 갔네? 아니 언제까지 학교 안 가네? 어? 엄마 왜 그러는데? 야 교복 없다고 학교 안 간단다? 교복이 왜 없네? 언니 입던 흰 브라우스 있잖네. 그거 언니도 입고 작은 언니도 입어서 다 해줘서 못 입는단 말이야. 못 입긴 왜 못 입네. 언니가 새 옷처럼 고쳐줄 테니. 내가 자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야. 너무 걱정 마시라요.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강가로 나온 성인은 강 건너 중국 땅에 살고 있다는 친척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이 강만 넘어가면. 방송 출연과 동시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세타민 여자 5호. 외로운 남한 땅에서 자신만의 짝을 기다리며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그녀 최성희.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홀로 사선을 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다시는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세터민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외로이 표류하고 있는 그녀.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환영 못 받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떠나온 고향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유난히 추운 겨울. 행복한 봄날을 꿈꾸며 외로움 속을 당당히 걸어가는 세터민 최성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1월의 어느 날 홀로 겨울 아침을 맞고 있는 그녀를 찾았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세터민 최성희. 이곳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국 땅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만의 공간이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임대 아파트를 살 자격을 줘요. 정착금이 한 뭐 1900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를 빼서 집 팔아 마련해 주고 그리고 900만 원은 뭐 어떻게 다 나눠 줬거든요. 이때까지 홀로 북한을 떠나온 지 4년. 그동안 외롭게 지내왔던 성희에게 얼마 전부터 가족이 생겼다. 애매야, 너도 목욕 한번 하자. 목욕이라는 말에 장난기가 발동해 주인을 사정없이 할퀴어대는 녀석. 그 저희 짝에 나오신 그 남자분들 중에 네. 그 수의사에서 수의사분 있으셨잖아요. 예. 그분이. 미팅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고양이를 선물 받은 성희. 방송 출연은 그녀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길거리에서도 뭐 알아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짝에 나온 사람이다, 나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 있고 그냥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덩달아 짙어져가는 성희의 화장. 19살 땐가 어쨌든 여기 넘어와서 비비크림이랑 막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해줘요 화장을. 그게 익숙이 안 돼가지고 막 가서 세수하고 막 다 지워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 그런지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쓰게 된다는 평범한 20대의 그녀 최성희. 하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삶을 누리기 위해 그녀는 누구보다 힘든 길을 걸어왔다. 집 근처에 위치한 작은 치과에서 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성희. 3년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몇 달 전 얻게 된 그녀의 소중한 첫 직장이다. 저 처음에는 북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력이 갑자기 20대 중반인데 이력이 전혀 없길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자세하게 저 물어봤더니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계속 쓰게 됐고 지금도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님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주세요. 행여 세터민이라는 네. 꼬리표가 달릴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희. 그런 모습이 환자들의 눈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피우는 녀석이지만 유일한 가족인 이 녀석에 있어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그녀. 야, 진짜 집에 들어와서 옷도 안 벗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한 시간 동안 핸드폰만 만지고 옷도 안 벗고. 근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죠. 계속 놀아달라고 그러고 말도 시키는데.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성혜. 고향 내의 물씬 풍기는 고사리 나물로 송씨를 뽐내보는데. 우리 큰딸이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로? 네. 제가 맨날 그런 칭찬 들었는데, 아빠한테. 소박한 고향 음식을 먹으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성혜. 고향 땅이 내다보이는 중국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남한행을 택하기까지 성희는 불안함 속에 수많은 날을 보내야 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지 1년 다 되도록 성희는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냥 길 가다가 경찰들 보면 그냥 심장이 그냥 아주 바로 숨어버리죠.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죄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공안들만 보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숨어버리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중국에서의 은둔 생활. 너 북에서 온 여자 맞지? 아니에요. 야, 여기서 낳고 여기서 자란 아이예요. 누가 아니야. 다 알고 왔으니까 따라오라. 아니에요. 따라오라. 아니에요. 따라오라. 아니에요. 아니야. 또 나쁜 꿈 꿨네. 할머니, 여기 있다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이렇게 숨죽이고 몰래 사느니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래네.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으면 됐지. 또 그 짓을 어떻게 하려 그러네. 여기 1년을 있었지만 돌아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아휴, 불쌍한.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한행을 결심한 성희. 아, 신분이 있어야겠다. 남들도 다 가는 한국 나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때 인터넷 찾아봐서 청기현 목사님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을 떠나온 지 1년. 돌아가지도 못하고 머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성희는 그렇게 또 한 번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재성희 씨? 천 목사님 대리인이세요? 북에서 나온 지 얼마 됐어? 1년 정도. 많이 힘들겠구만. 근데 말이야, 남쪽으로 가는 게 훨씬 힘들 거린데 일 없을까? 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각오는 돼 있습니다. 따라오라. 당장 15일, 아니 16일 걸렸거든요. 버스 같은 차를 7일 동안 타고 그리고 한 7일 동안은 그냥 걸었어요. 그 넘어갈 때 진짜 산도 진짜 엄청 높은, 그러니까 180도 되는 산도 넘고요. 그러니까 다 먹을 것도 다 지고 뭐 이런 거 다 지고. 누구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극박한 상황 속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성희. 대한민국 땅을 밟기 위한 여정은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혹독한 것이었다.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 진짜 다시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성희가 자신을 한국에 데려다준 천기현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향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버지 같은 미소로 맞아주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연길 할머니에게 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100원만 빌려오면 우리 막내 예쁜 교복 사줄 수 있는데. 날래 갔다가 돈만 빌려서 다시 오면 아무도 모를 끼야. 사람들 말이 별로 깊지도 않다는데 내래 한번 해보지 뭐. 아, 저기로 가면 깊지도 않고 허리도 안 넘어오겠단 물이. 너 오늘 나 당장 넘어갔다가 오늘 중으로 넘어와야지 라는 생각에 도망강에 발 넣고 건넜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니까 키를 넘는 거예요, 물이. 막 발도 막 나 이제 죽는다, 죽었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진짜 그때 진짜 좌절하고. 물살에 휩쓸려 얼마를 떠내려왔을까. 이승인지 저승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성희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 나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네? 라고 보니까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서 뚝 보니까 아니 불인지 별들인지 그 세상이 아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TV에서도 그런 거 봐봐. 평양이 막 불이 번쩍번쩍한 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나 진짜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런 세상이 있을까라고 평양을 되게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내 실물로 진짜 그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유의 불빛을 따라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성희. 뭐? 동생 교복을 사주려고 이리 고생을 하며 왔네? 네. 나이도 어린 것이 동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강을 걷고 왔구만. 에휴. 아유, 기특한 거. 아유. 식구들이 걱정할 텐데 이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네?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강을 걷는다고 이래? 운이 좋아서 무사히 강을 건넌 거지. 요즘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데 괜히 고집부리지 말고 며칠 쉬면서 방법을 찾아보자오. 응? 찾아보자오. 빨리 가야 하는데. 기다릴 동생을 위해 돌아가야 했지만 삼엄해진 경비에 발이 묶여버린 성희. 그렇게 그녀는 가족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다. 혼자 남겨지는 일에 익숙한 새터민 성희. 모두 퇴근한 늦은 저녁. 병원 뒷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는데. 아, 추워. 고향 함경북도의 칼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추위지만 서울 생활 4년 만에 추위에 많이 약해져 버렸다. 겨울에 이렇게 얇은 코트 하나 입고 다닌다는 게 북한에선 말도 안 되죠. 그럼 얼어 죽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목도리도 이렇게 쏘야죠. 머리에다가. 이걸 이렇게 그냥 목에다만 감고 다닌다는 게 그냥 얼어 죽을 짓이죠, 그냥.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야, 그 앞에서 기다렸어. 앞에서 엄마 기다렸어. 문 앞까지 나와 맞이해주는 고양이 덕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성희. 하지만 때로는 이 녀석이 저질러 놓은 사고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도 하다. 아따, 너 또 뭐 다쳐놨니? TV가 왜 안 나와? 어? 여기 손이 안 들어갔나? 어머.